됐어?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W 올려줍니다. W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를 R은 푸세요. 요거 스마트키 특폐공과 마찬가지로 R은 좀 풀고 쓰는게 오히려 적중률이 더 맞을거야. 창피해줍니다. 오케이. 하하하. 보셨죠? 완벽하게 피하는거. GUS님 감사합니다. 이거 와딩하세요. 이거 니달리가 분명히 블루를 노린단 말이야. 와딩하시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안 노리네. 착하네. 그럼 갱 안가야지. 니달리는 착한 친구네. 좋아. 그리고 전체 채팅은 무조건 차단하세요. 이거 내가 게임을 한 4,000판 하는 도중에 느꼈는데 전체 채팅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랑 좋은 말을 나눠서 뭐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말 하면 그들은 어씨 개자식 나를 농락하냐 이러면서 욕을 하거든. 그 막 전체 채팅은 다이아 1 80점 90점 이상대 가면 풀어. 그때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장난치면서 잘 노는데 여기는 안 돼. 여기는 풀면 안 돼. 조심하세요. 잭스가 정글이니까 카정으로 오진 않을 거야. 잭스는 섬광을 기반으로 한 챔프기 때문에 보통 제가 도마뱀을 기반으로 한 잭스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레벨 때 레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2레벨 중반 이상 경험치일 때 레드를 먹어서 좀 레드의 시간을 오래 지속을 시킬게요. 오케이? 그리고 빵테오는 이 패시브, 이 방어한 패시브를 잘 이용하셔야 돼. 이게 평타나 스킬 4방을 막으면, 아니 맞으면 요 방어함이 차거든요. 요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 요게 포탑까지 방어가 돼. 그래서 마지막에 다이브실 거면 센스있게 W 한번 걸어주시면 방어함이 차요. 그걸로 포탑을 막을 수도 있어. 봐봐, 방어함 떴죠? W 한 번 더로 방어함 한 방을 더 하세요. 스킬 안 써요? 아, 나 2레벨이구나. 오, 세상에. 스킬을 안 쓰고 저 간악한, 사악한 내... 와, 근데 진짜 못돼 처먹었다. 어떻게 나를 레드를 뺏고 어? 목숨까지 뺏으려고 하지? 진짜 못돼 처먹었네. 이거 좀 와봐. 이거 카사딘. 카사딘님, 이거 좀 와봐. 카사딘님?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따라가. 카사디님 이거 좀 와주셈. 이거 블루 좀 와주셈. 싸움 하자. 너도 한번 블루 없이 살아봐. 너 죽었어. 너도 한번 블루 없이 살아봐. 너 오케이. 얘들아, 우리 편! 너희들 안 오냐? 야, 우리 편 너희들 안 오냐? 야, 우리 편 너희들 안 오냐? 야, 우리 편 너희들 안 오냐? 야, 너희들 안 오냐? 야, 너네들 안 오냐? 야, 너네들 안 오냐? 쟤네 오는데? 넌 안 오냐? 나 3대1 뜨는데? 내가 중학교 때는 3대1 이겨봤는데 지금은 못 이긴다. 도망간다. 너희들 안 오냐? 아하! 너희들 안 오냐? 아하, 잠깐만요. 아, 이거 저분이 방풀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준 시스템 홍보나 할까 하고 이거 미니맵에 홍보 광고 좀 띄울게요. 알겠죠? 갑시다. 전쟁이 좋아.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저 갱 한번 필요할 듯. 갱 한번 필요하다고? 알았어, 기다려. 이를 이거. 근데 3레벨 때 빵테 장인들 보니까 큐를 올리더라고. 이게 2가 1레벨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큐를 좀 올리더라고. 이것도 좀 작은 팁이라면 팁이겠네요. 깃발 보이는 거 보니까 저거 갱 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우, 내가 이해해야지. 저 염치 없는 녀석들, 저 블루 내가 그렇게 와달라고 저 울부짐 짖을 때는 너는 짖어라, 나는 CS가 더 좋으니 하더니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는 불러? 가야지. 내가 가드려야죠. 갑니다. 아군 내가 목을 베야지. 갑시다. 나 왔다. 아, 넌 죽었다. 내가 봤을 때 립은 너는 내가 봤을 때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그렇지, 여기서 한 방 더 쳐주고 여기서 이거 창 써주고 여기서 덤련. 오케이, 나이스. 완벽한 이거 타이밍이야. 이거 집에 가야지. 여기서 집에 가. 집 가. 근처에 있다 잭스. 전멸
이 맞고 어 립은 사망. 어 조심 집에 가셈. 이거 분명 사이즈가 전멸 이 맞고 립은 사망 사이즈. 조심하셈. 집에 가 집에 가. 끝 하나. 가자 가자. 고고고! 해물파전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아 죄송해요. 정글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1시간 40분을 기다리고 제가 정글에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어요. 꽃세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루시안이 저세기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이 얘기는 연운 같다는 거지 루시안이. 안 봐도 이거는 7천판의 베테랑의 기운으로서 어? 유추할 수 있지. 뭐야? 뭐야? 후편에 낚았는데 뭘 무시해? 잘 갔구만. 뭐야? 왜 농락했다는 거야? 후편 낚았는데 왜 연운도 아닌데. 핫도 뽕뽕님 감사합니다. 아 비스켓! 루시안이 왜 비스켓이 있지? 아 유틸에 7개 8, 9개를 유틸에 줬구나. 21개 공격에다 주고 일단은 블루 줘야지. 저 잭스가 카정하는 스타일의 잭스기 때문에 블루를 빠르게 완벽하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니달리가 없어지는가 있는가 계속 보세요. 니달리가 없어지면 바로 이거 내가 여기서 보호하세요. 이렇게 니달리가 이거 스틸할 수도 있어. 보호하세요 여기서. 카사진한테 블루 전달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왜 먹어 내가? 평타가 왜 이렇게 세? 아 이거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냐? 아니 이거 뭐야? 왜 내가 먹어? 아 지성 아 아니 이게 아 지성 할 말이 갱 가서 꼭 니달리 거 드림. 아 지성해요. 아니 이거 근데 내가 이걸 왜 먹어? 아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아니 막타가 처질 피가 아닌데 왜 막타가 처지는 거야? 크리가 뜨는 건가? 아니 크리가 왜 막타에만 뜨냐 이렇게? 어 또 막타? 이거 설마 패시브? 어 또 막타? 어 치명타? 이거 설마 패시브? 아닌데? 패시브 아닌데? 아 이 패시브예요? 아 이런 까마득히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런 제가 빵태운을 많이 해봤는데 스킬을 많이 안 읽어봐서 이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뭐 캔 가가지고 따주면 되죠. 이거 카사디님 심기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이거 도망갑시다. 여기다 와딩 하나 해주고 카사디님 안전해야 되니까 와딩 하나 해주시고 레넥 노플이에요. 갈게 라인 좀 댕기셈. 레드 먹고 가겠음. 고잉이냐요? 고이 아니에요. 무슨 고이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역갱 치면 되지. 뭐 역갱 치면 된다고? 자식. 어? 프로 정글러들도 저렇게 저 갱을 함부로 말하지 않거늘 역갱 치면 된다니. 지금 타이밍이긴 한데 역갱. 어? 역갱? 역갱 타이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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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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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받아라 레레톤! 아, 씨, 빗나갔어. 잘 피하는 걸. 쪼짜식 잘 피하는군. 진격하자. 와딩. 잘 피하는군. 그럼 또 갱을 가야지. 잭스 오는 거 봐야 돼요. 잭스가 나한테 자주 오네. 아이, 부천 최고민연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꼭 응원 받고 제가 승리를 쟁취 손에 거머쥐겠습니다. 지금 승격전이라 무엇보다 중요한 판입니다. 물론 판의 뭐 중요함과 어? 뭐 중함과 저거는 뭐 저거 할 수 없겠지만 저한테는 저 상징적으로든 모적으로든 아주 중요한 판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 민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부천을 응원합니다. 부천의 부천님사나? 아, 아하 평탄방 붙이시고 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시고 나이스. 레드가 있어서 평타도 한방 붙였습니다. 제가 이거 좀 막타를 줘야 되는데 근데 뭐 빵태 정글은 막타 먹어도 좋긴 좋아요. 야 이거 도망가. 그대로 내가 가져간다 이거.
저 뭐하는 거지? 모습 보이는데 이거? 일로 위로 도망가야겠다. 느낌이 싸하다. 위로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위로. 아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일로 도망가라고 일로. 집에 가야지 여기서. 느낌이 싸하다. 집에 가서 도마뱀 살게요. 도마뱀하고 그 다음에 장화 살게요. 도마뱀하고 장화도 하나. 그 다음에 체력 물량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거 팔아. 탐지용 렌즈 투명 마드 하나. 투명 마드 두 개. 요정의 부적 안 돼. 투명 마드 두 개. 마담 물약 하나. 됐다. 풀템이다. 이러면 이제 솔 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빵태원이 솔 용이 안 될 거라는 상상은 마담 물약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솔 용도 가능합니다. 어허! 저 스레시한테 끌린다. 오케이. 오히려 스레시가 이거 내가 이걸 노렸거든요. 스레시가 바텀에서 올라오면 내가 2대1을 하는 카사딘의 궁을 써서 지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눈치를 챘어. 허허 이거 눈치를 챘네. 그러면 탑에 갱을 가져야지. 오! 또시. 어, 메우나님, 네네토님, 저요 도마뱀이에요. 네네토님은 많이 맞으셔야겠군요. 빠생, 좋았다. 잘 가셈, 네네토님. 도마뱀이라 지금 딜 엄청 셉니다. 아마 네네톤이랑 1대1에도 내가 이길 거야. 근데 이거는 막타를 먹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원래 왜냐면 탑 자체가 갱을 30초를 대기하다가 먹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갱을 바로 와서 막타를 내가 먹고 도망가면 레네토는 그만큼 파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리븐이 이걸 밀고 집에 가잖아요. 이러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득을 엄청 보는 거야. 막 탑 사람들 중에 3번 연속 킬을 님이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 트롤함.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트롤이야. 정글러가 그렇게 이득인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마인드가 트롤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미드와 탑하고 바텀은 바텀의 원딜까지는 자기네 편이라고 하는데 정글러는 막 천대하더라고. 같은 편이 아닌 듯이 막 킬 먹으면 뭐라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누가 킬 먹든 간에 다 같은 편이 먹었으면 좋은 것이지. 어, 어디 갔지 이거? 너가 솔블루 하다가 뺏겼구나. 아 이 녀석 이거 나를 좀 기다리지. 솔블루 하다가 이 녀석 이거 뺏겼네. 블루를 얘한테 창에 뺏겼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가가지고 용 체크 좀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용 체크할게. 앞으로. 용님 똑똑 계십니까? 용 체크 완료요. 용 미안해요. 어 핑화다. 핑화 발견. 값어치 있는 와드였어. 핑화를 딱 발견했다. 조심 여기 적어 있어. 와드가 또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드가 있나? 와드다. Q가 없기 때문에 와드를 뽑아도 되죠. 어? 이거 뭐하는 거야? 막겠는데 이거? 좋아. 어우 마나 주셨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한타를 할 타이밍이 아니긴 한데 리븐까지 내려오니까 한번 다이브 한타를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을 이거 봐봐 일단 각을 없애요. 뒤로 빠질 각을 없애놓고 그대로 들어가세요. 빠질 각 없애고 그대로 진입해서 니달리 말고 쓰레쉬 마무리하고 자 빠져주고 여기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궁극기로 빠질 각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한번 더 채우시고 전멸 W로 변칙적으로 니달리 한번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방어함이 있어서 타워 한번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탑라이너나 정글러가 안 오면 가능한데 탑라이너나 정글러 둘 중에 하나인 정글러가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빠져야 합니다. 어 뭐야 내가 또 막타 먹었네. 도마뱀이가 먹어줬나보다. 아 도마뱀이가 역시 이래서 내가 파충류 사육사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말했잖아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파충류 사육사가 꿈이었는데 어? 한 달에 저 12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 좋아 이거 밀어. 좋아 가자 레드 먹자. 레드 결국 돈인가요? 아니 저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면 저 나의 이쁜 자식들이 아빠 치킨 한 마리 사주세요
아빠는 월급이 120만원이라 치킨을 먹을 수 없단다. 왜요? 아빠 120만원 벌면 120마리의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나요? 하하하하 우리 아들이 세상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한 달에 들어가는 공과금이 90만원이에요. 그래서만 남는 돈은 너희들 학원비, 학교, 급식 모든 곳에 들어가면 5만원도 저축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집안 사정이란다. 너희 엄마도 내일부터 일 나가야 되니까 엄마 마지막 얼굴을 봐두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상수 안 했습니다. 곡괭이 가야 되나? 이거 아 저거 가야 된다. 일단 요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저거 가야지. 몸템을 좀 가져야지. 요거까지만 올리고 가자. 요거까지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올려줄게요. 공템을. 지금 제가 많이 흥한 상황이긴 한데 이건 지금 좋은 게 뭐냐면 보통 내가 4킬 먹었을 때 우리 킬이 뭐 6대5다 이러면 상당히 나쁜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가 4킬 먹었는데 우리 팀은 킬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내가 4킬을 먹었음에도 내 4킬을 빼도 5대5의 동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씨 이거 전멸 쓰고 블루를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전멸 쓸 값어치가 충분해요. 빠져주시고 큐 던지면서요. 오케이 여기서 방어함 한번 띄우시고 빠져줍니다. 큐 한번 띄우시고 나이스. 이러면 레네톤 완벽히 죽었죠. 왜냐면 얘가 힐이 뜨기 때문이에요. 저것도 해주시고 큐큐큐 뜨면 아니 도망가. 밑에 지원해 밑에 지원해 밑에 지원해. 리븐 오케이 오더 해줍니다. 완벽하게 오더 해줍니다. 여기서 오더 안하면 리븐이 소라카를 죽음에 몰아넣고 소라카의 복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라타의 복수를 그렇지 네가 죽어서 복수해. 그렇지 어 좋았다. 죽어서 귀신으로 복수하는게 진정한 복수지. 밤에 잠 못자게 이 소리 내가지고 못 자게. 잘했다. 일단 궁극기 있으니까 루시안 한번 마무리야? 마무리라고. 오케이 확실하게 마무리 되었군.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하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시즌2가 발발됐습니다. 가자! 아 끝났다. 미드 끝났다. 오케이 이거 밀어주고 해물 전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항상 그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저거야.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제가 대접 좀 해드려야죠. 제가 Q로 대접했습니다. 어 누군가 이게 한타로에 진다는 건 다섯 명 모두가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야. 물론 제일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서포터를 제외하고 딜량을 가장 못 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겠죠? 어, 요거 레이스 먹읍시다. 왕 레이스. 만약에 하지 마. 18분에 첫 블루 왜 주나요? 다행이지. 18분에 첫 블루 주는 거. 나는 저 예전에 그 저 44분 게임 특패로 한 번도 블루를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지금의 이 작태는 이 정글러가 완벽히 버프 컨트롤 하고 있다. 버프를 저 자기 가슴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죠. 어,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탑을 일단 좀 막읍시다. 가서 좋아. 53분 아닌가요? 어, 허벌나게 많이 됐었지. 오케이, 한 방 더 쳐. 그렇지.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더 이상 너를 기다려줬어. 따 빠생. 오케이. 따 빠생. 척. 괴로울 거다. 핫. 좋았다. 아 그대로 밀어버려. 그대로 밀다가 스플릿 푸시하다가 바로 미드로 궁으로 합류하자. 쳐. 간다. 창. 아. 크리티컬. 크리티컬. 빡. 좋았다. 미드로 합류하자. 아하. 안돼 안돼 좀 기다려. 아 그렇지. 좋아. 지금의 작태는 아주 좋은 작태야. 곱구나 고와. 곱구나 고와. 너희들의 작태가 매우 곱구나. 야 이거 용 가는 거 아니야?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들어가. 케이틀린 케이트 그대로 들어간다. 케이틀린 와야 돼. 그대로 들어간다. 케이틀린 와야 돼. 그대로 들어간다. 오케이 방어함 걱정하지 마. 고대 야야 아 거인의 허리띠 이것만 있으면 살았을 텐데. 됐다 이번에 거인의 허리띠 타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 해물파전의 두 손을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빵태우님 던지기 노노아셈. 아 지성 제가 오늘 라식 수술해서 눈물이 많이 나와서 맵니가 잘 안 됨. 지성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오케이 탑 갈게요. 탑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궁 써줘야 되나? 이거 죽었는데 내가 나도 궁 쓰면 나도 죽겠지.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조심조심 여기 쓰레기 한 마리. 오케이 니달리 궁 중. 오케이 프리딜 넣을 여건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여기서 이 다다다다다다다 형 오케이. 아 힐 나이스다. 그래 마무리 제발. 아 까비 궁 오케이 제발 잭스 더블킬 큐 켜줘 지금. 아 큐 아 내가 맞아주고 카사딘이 맞으면 곤란하니까. 죽는다 소라카 빡 야 이거 케이트님 궁 딜러 케이트님 빨리 살았다 핫 궁 먹게 이동 아따다다다다다 취소 오케이 집으로 간다 뿅.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잘했다. 집에 가서 란드인 재료 사야 돼. 이거 퇴사들의 조끼.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촬영물량 하나 더 촬영물량 두 개는 있어야 한타에서 안정감이 있어. 계속 물량 먹어. 야 소라카가 근데 낚시 힐이 장난 아니다. 나랑 짱 잘 맞아. 르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